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 싫어서 쿠키톡 진행을 맡은 윤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네, 감독님 배우분들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네. 네,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영화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일반 상영관에서 관객들이랑 직접 대화하는 건 처음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쿠키톡 진행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네, 여러분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 저희 지금 그 QR코드를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오픈 카톡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쿠키톡 이렇게 오픈 카톡방에 검색을 하시면 거기로 들어오셔서 네, 질문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질문뿐만이 아니라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면 오늘 이제 게스트분들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감하는 질문이나 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하는 질문에 공감 표시 누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그런 공감 표시가 많은 질문들, 뭐 감상평들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뭐 선물도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빨리 네, 오늘 게스트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재 감독님, 고아성 배우님, 김우경 배우님, 주정욱 배우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영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즐거웠던 현장 분위기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네 분 모시니까 정말 뭐 사실 조명 제가 켜달라고 했지만 안 켜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무대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인사 말씀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죠, 감독님? 예, 장건재라고 합니다. 영화 연출했고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제인 역할은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대나 역할의 고아성입니다. 아니, 고아성 배우님이 가운데 앉으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배우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전적으로 두 분께 맡기려고. 아, 정말요? 네, 그래도 세 분 활약 다 이제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가 뉴질랜드 옆에 있냐고 벌써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뭐 뉴질랜드 위치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두 번인가 이제 그런 대사가 등장하는데 좀 어떻게 뭐 약간 유머 코드였나요, 감독님? 저희 마이크 에이 네. 예, 뉴질랜드에 사셨던 주경혁 씨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경혁 님이 진짜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예. 또 실수할까봐 지구 안에 있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한 11시간 반 정도를 넘어 뉴질랜드. 네, 오늘 토크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끝까지 열심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뉴질랜드가 생각보다 멀어요. 맞아요. 비행기 타고 꽤 오랫동안 날아가야 되고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영국령이었던 곳들이 이제 그런 이름들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네덜란드, 뉴질랜드 같은 랜드로 끝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유머 코드로 쓰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독님께는 저 이제 질문이 좀 쌓이는 동안에 그 이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원작이 워낙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나왔을 당시에 화제가 돼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영화화 할 때는 좀 각색도 해야 되고 사실 바뀐 내용도 있고 초점도 이제 감독님께서 보시는 그 작품의 시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예, 그뭐 소설을 특히 이제 영화화 하겠다고 이제 계획하시는 감독님들이 겪는 고충을 저도 좀 사실 겪었는데 이제 뭐 영화화
영화를 계획하는 건 이제 사실 이제 결정 다음에 일종의 이제 일인데 보통 이제 소설에 이제 반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소설 처음 읽었을 때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이제 형식 자체가 이제 1인칭 나레이션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고 시간들이 막 점프되고 공간들도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뭐 각색 과정에서 좀 뭐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원작에 대한 매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예, 예. 네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만들고 싶었던 작품 저희 잘 감상했고요. 일단 지금 그 주종영 배우님께 그 마오리어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키아오라밖에 몰라요. 키아오라. 하다. 저보다 잘하세요, 사실. 아, 마오리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이 까먹어가지고. 아, 네네네. 다음에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혹시 모두 워홀을 갈 수 있게 된다면,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게 된다면 다들 뉴질랜드를 가실 거냐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지금 해외 촬영이 없으셨던 김규영 배우님. 네. 아, 저는 너무 제가 뉴질랜드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랑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이 다 가셔가지고 전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 영화에서 봤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좀 조용하다고는 들었지만 가서 그런 풍경을 직접 보고 싶다. 워홀은 잘 모르겠지만 여행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주종욱 배우님.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면 뉴질랜드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근데 학창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어가지고 네, 네.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은. 아 그래요? 네. 네. 그래도 한국에서 뭐 학창 시절 보낸 분들은 뭐 입시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 친구들끼리의 그 학창 시절 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느껴보고 싶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촬영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처음 방문한 거였는데요. 이렇게까지 자연을 우선시하는 나라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나무한테 인격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는 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 하면 사실은 지금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오클랜드를 배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시 풍경이 더 많이 나와서 좀 그것도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은 호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뉴질랜드로 설정하셨는데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가신다면 뉴질랜드로 가시고 싶으신가요? 네, 뉴질랜드가 이제 호주와 가까워서 사실 이제 뭐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좀 사실 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또 호주로 가는 걸 좀 또 되게 동경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산업이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같고 저 뉴질랜드에서 일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로 이제 뉴질랜드는 그 남섬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주로 남섬을 로케이션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거기가 이제 큰 산들도 있고 자연 풍광이 우리가 뉴질랜드의 자연 풍광이라고 이제 떠올렸을 때 주로 이제 그 공간이 다 남섬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섬은 이제 주로 뭐 행정 수도나 뭐 그런 오클랜드 같은 경우도 그냥 도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촬영하기에 그렇게 뭔가 특화된 혹은 좀 특별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애매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뉴질랜드에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웰링턴이나 혹은 이제 남섬 쪽이냐 뭐 웰링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피터 잭슨 웨타 스튜디오도 거기에 네. 있고 또 뭐 수도이기도 하고요. 뭐 근데 이제 또 웰링턴은 또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뭐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제 호주에서도 물론 이제 뭐 호주에서도는 뭐 시드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도시인 이제 시드니하고 비교했을 때 좀 오클랜드가 가진 또 좀 그 공간의 정서감이 또 확실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가보자라고 이제 뭐 소설에서는 이제 시드니에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라던가 뭐 유명한 비치가 있죠. 본다이 비치라던가 네. 하버 비치 이런 시드니에서 영화를 찍게 되면 반드시 찍어야 하는 그런 스팟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오클랜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냥 뭐 특색이 없다? 그거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흔히 보는 도시의 풍경이 그대로 외국이지만 이국적이면서도 나오는 게 훨씬 뭐 공감이 잘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아성 배우님은 이 개나가 이제 한국에 실어서 이제 떠나는 역할인데 어떻게 좀 진짜 공감을 하셨어요? 아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혹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제가 가장 처음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안이 왔다. 내일쯤 시나리오를 주신단다. 라고 첫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서점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책을 먼저 읽어봐야겠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서점에서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보았거든요. 근데 정말 한숨에 읽을 정도로 가독성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고 정말 몰입력이 좋았어요. 그만큼 개나의 이입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이틀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한국이 싫어서의 첫 인상이었고 네 개나를 위해 이제 많은 노력을 하며 이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고아성 배우님 팔에 있던 문신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 계시거든요. 문신. 아, 네. 네. 그 분장팀과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요. 게다가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좀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딴 것을 네. 파트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배우들이 꼽는 명장면이나 명대사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배우님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아 저는 항상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개나가 뉴질랜드 생활을 하다가 제 동생이 영상통화 와가지고 통화하다가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끊기는 장면인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영화 보면서도 그 장면에서 저는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 유학을 혼자 가셨었던 거군요. 네, 네, 아 네. 진짜 공감하셨네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입니다. 네, 김병 배우님. 저는 그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박승현 배우님 위한 이것 좀 주게나 그게 제일 재밌었고 좀. 저한테 인상 깊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냥 재밌어서? 그냥 제가 너무 보면서 너무 웃기고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배우로서 좀 저런 그게 좀 이렇게 입체감도 줄 수 있고 또 이런 친구 사이의 어떤 이런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애드립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도 좀 배우로서는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마지막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경연과 하는 대사, 제 대사인데요. 행복이란 게 좀 과대평가된 것 같다. 이게 참 좋은 대사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 슛 돌아갈 때 연기하면서도 저한테 해주는 말처럼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그냥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 소울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맞아요. 네, 거기서도 딱 그런 맞아요. 그런 거.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대사하면 네. 네. 통통하는 거 같아요. 네, 감독님 혹시 네, 이 영화 속에서 이 대사 중 관객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네, 그 글쎄요. 그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좋아해요. 게나가 그 이제 그 이민자 가족의 아이 이제 좀 이렇게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한국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뭐 친구 뭐 서울에 두고 보고 싶냐, 뭐 그 장면을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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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의 대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관객분들 많이 기억하고 가실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 김우병 최고라고 하신 분이 이 남방계 북방계 얼굴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방계 얼굴이라는 얘기? 네,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나중에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엘리가 고층 빌딩에서 낙하산을 탄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 이거는 감독님이 아마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작 소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 거기서 그 거기에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요. 그 엘리가 이제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작에는 이제 백인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색의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그런 백인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주는 어떤 의미가 또 이제 어떤 자유분방한 일색의 백인 여성이 뭐 개나를 좀 각성시키는 어떤 구도가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좀 오히려 이제 뉴질랜드의 이제 마오리 배우들을 찾았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엘리라는 인물이 행하는 어떤 그런 좀 자유분방하고 좀 극단적인 어떤 도파민을 네. 추구하고 그런 이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이제 그 베이스 점프라고 해서 보통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이제 몇천 미터 이제 고도에서 하는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아마 여기도 뭐 서울도 이제 뭐 잠실, 롯데 같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가끔 경찰에 잡히는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시드니에서도 뭐, 오클랜드에서도 가끔 뭐 그런 시도들이 있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고층 빌딩 올라간다던가 뭐 베이스 점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엘리가 좀 그런 인물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게나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또 이제 자기 어떤 자유로움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게나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렇게 한번 불을 지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좀 생각하고 만든 예, 캐릭터입니다. 어쩌면 극도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남방계 북방계가 이 주정혁 배우님과 김우경 배우님의 대표적인 그 얼굴 같다고 남방계의 큰 입에 입술도 도톰하다. 요게 남방계. 이 주정혁 배우님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북방계 작거나 크지만 입술은 얇다. 네, 입술만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대표의 얼굴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네 올려주셨고요. 네, 이 또 이제 영화 보고서 맨 마지막에 또 이 개나가 어디론가 떠나는데 장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뭐 이렇게 딱 지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그 친구 그 동생 네, 주정혁 씨가 이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론가 가는데 혹시 그 고화성 배우님은 진짜 본인이 개나라면 네. 떠날 건지 아니면 한국에 그냥 정착할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글쎄요. 어렵죠. 네. 아, 근데 정확한 포인트는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진 못했지만 그 타지살이를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어정쩡한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뭐
저도 간접적으로 뭐 긴 여행 끝에 한국에 왔을 때 어, 뭔가 내가 있는 자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게나가 시차 적응도 못하고 자꾸 새벽에 이제 주변인처럼 돌아다니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론 끝에 결국 나는 떠나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제 3세계로 떠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아마 떠났을 가능성이 많다. 네,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 주정원 배우님은 만약에 내가 게나였다면,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 제가 게나였다면 가족에 비해서 멀리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마 본인은 이제 혼자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네, 뭐 무슨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냥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들이 설득해서 같이 간다든가. 네. 어, 아, 그렇군요. 네. 네, 따뜻한 남자입니다. 가족을 너무나. 네. 김병 배우님은요? 저는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어, 좋고 네, 네. 뭐 편의점도 많고 뭐 어, 치안도 좋고 막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명이라는 그 인물이 한국에 계속 남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일단 지명이는 그 이제 기자로서의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고, 그리고 게나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게나랑 어,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런 꿈도 있었기 때문에 막 제 게나랑 좀 다르게 저는 그 한국 안에서의 꿈이 좀 뿌듯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명이는. 그래서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지명에겐 그게 또 행복이었으니까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자, 그 결말부에 대해서 그 감독님은 네, 이렇게 일부러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예, 뭐 게나가 열심히 좀 운이 좋게 잘 지냈다면 뭐 학교 그 졸업하는 것까지 이제 영화는 묘사하고 있어요. 영주권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열심히 또 몇 년 또 일하다 보면 시민권에 이제 기회도 있을 텐데 그 제가 이제 이 영화 만들 때 뭐 게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민을 성공하는 이야기로 그리는 거는 이제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좀 환경을 바꾸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좀 감지하는 인물, 그리고 또 한국 떠나서 이제 한국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뭐 감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자신의 삶을 이제 좀 그 말하자면 좀 모험의 가능성에 계속 좀 두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로 떠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장소보다는 이제 그 떠나는 것 자체가 좀 하나의 좀 논유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게나가 더 이렇게 좀 오래 이런 데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더 멀리 멀리 가 뭐 그러면서 이제 꼭 살아남아야 돼 뭐 이런 좀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장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중 해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인 가족 사망 뉴스가 나오는데 사고인가요? 아니면 이제 정서 불안을 가진 그 남편의 어떤 사건이냐 이제 이렇게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그 보신 바와 같아요. 그 뭐 특정하지 않았죠. 뭐 아시안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저는 사실 이제 그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죽음의 시퀀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지진도 나고 가장 이제 게나가 어느 한 순간 좀 다른 단계로 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좀 그런 어떤 자연 우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재해 그 다음에 또 뭔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일 것 같은, 혹시 하준이네 가족은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좀 불안? 그게 이제 경윤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제 시퀀스인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도했던 건 이제 그런 그림, 그런 감정? 그런 좀 큰 어떤 충돌을 좀 그려내는 게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좀 되게 좀 히스테리컬하고 너무 예민한 그 아버지가 혹시 네. 좀 정신이 나가버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지진을 감지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미세하게 막 땅이 흔들리고 이거를 이렇게 느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응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어떤 남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고리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 만들어낸 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고화성 배우님 예전에 설국열차에 이어서 해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셨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실 해외 배우들이랑 하는 건 좀 더 어렵긴 해요. 아무래도 한국 배우들과 네.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제가 그 트레이라는 배우, 엘리 역할을 맡은 배우와 정말 엘리와 개나처럼 지냈거든요. 트레이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배우시더라고요.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 숙소에 들어가서 호텔 TV를 켜봤더니 트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굉장히 유명한 배우구나 하고 뭐 이런 소소한 얘기도 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서 연기자 대 연기자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저는 이방인, 엘리는 현지에 살고 있는 현명한 친구, 이런 케미스트리가 있었고요. 네,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설국열차 때도 네. 외국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었네요. 외국 배우도 하셔야 되고 네. 네. 주영희 배우님 어떠셨어요? 어차피 같이 또 여러 그 외국 배우들이랑 연기하셨었는데요. 저는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주면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도 나면서 별로 불편했던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성 배우님도 계셔가지고 사실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랑 뭐 이상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향수 얘기했었나? 근데 향수 얘기도 하고 막 그 외국 친구들이랑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꿈인가? 어쨌든 북핵 문제 막 이런 거를 막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으셨었죠? 네, 그냥, 네, 그냥 제가, 네, 재밌는 얘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개나하고 이제 잠시 이제 연인이었던 이제 그 모건 인도네시아 배우들 예. 아이돌 출신의 인도네시아 굉장히 팬이 많은 배우예요. 그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제 오클랜드 도착하기 전까지도 아마 그 매니저 그쪽 에이전트하고 저희 프로덕션이 이제 얘네들 영화를 진짜 찍는 건지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좀 되게 좀 불안함이 많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왔어요. 와서 이제 영화 잘 찍고 가고. 이제 뭐 뉴질랜드 배우도 있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다국적인 네. 어떤 그런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좀 그 뭐 해외 판권이라든가 뭐 해외 개봉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 네, 뭐 항상 그렇죠. 네. 배우님들 팬들만 보셔도 뭐 이렇게 영화를 보셔도 네. 뭐 항상 우리 그 그렇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인도네시아 인구가 예, 4억입니다. 예, 그렇다고요. 인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네. 아, 김우경 배우님은 극중 슈트가 잘 어울리시던데 혹시 왕년에 모델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모델 하셨었어요, 진짜? 뭐 그런 뭐 학생복 모델이라도 해서. 아니요, 전혀 네. 안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스트레스 잘 어울리셔서. 네.
소설을 예전에 봤었는데 소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장면과 영화의 장면이 색다른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영화의 장면은 감독님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셨던 장면을 만들어내신 건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네요. 네. 네. 영화의 장면들, 소설을 보면서 생각했던 장면들을 이제 감독님께서 네, 네. 영화로서 이제 그 소설을 그대로 이제 옮기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는 확실한데요. 뭐 그거는 이제 걔는 한국을 떠나는 것,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도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또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는 좀 사실 영화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소설에서 그 영화로 옮기지 못했는데 되게 옮기고 싶었던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옮겨지지 못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시드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어떤 좀 열기? 좀 이렇게 들뜬 기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복잡거리는 그런 도심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소설은 게나가 초반에 이제 이렇게 워홀로로 생활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막 닭장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막 열 몇 명의 친구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겪는 이런 것들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아마 이제 뭐 유학생활 해보셨거나 초반 그 이제 좀 되게 알뜰살뜰하게 해보셨거나 이제 워홀 하셨던 분이라면 되게 공감하셨을 것 같은 장면들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려보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추려내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다른 길로 가 제가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영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된 것 같아요. 장소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네, 뭐 이미지와 했었던 머릿속에서는 했었지만 못한 것들도 있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소설 얘기 잠깐 뭐 나와서 드리자면 이제 그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맞아요. 말하자면 네. 이제 한국 국적, 우리나라 인지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국적 버리고 혹은 이제 박탈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되는 건데 거기서 오는 되게 좀 어떤 좀 통쾌함 같은 것도 있어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은 지금 저는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이제 그게 좀 되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엔딩도 어떻게 보면 뭐 뉴질랜드의 뭐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닌 어떤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사실 그 장강명 작가가 쓸 때는 막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진짜 유행했었고 막 정말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은 이제 앞에 부분에 또 어떤 분 남겨주셨는데 지금 뭐 K 콘텐츠가 너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끄니까 한국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시대적인 그 한 10년 정도의 그 갭이 아마 그런 느낌을 또 이제 상쇄실 시켜주는 것 같고요. 배우분들이 영화 속에서 각각 다른 청춘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청춘의 모습은 어떤 캐릭터에 닮아 있는지 각각 얘기해 주세요. 본인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뭐 세 분 안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뭐 엘리일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저도 영화를 보고 느낀 거지만 지명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청춘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은 지명의 행복을 쫓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각자 행복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긴 하지만 정의도 다 다르고 근데 저한테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잘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쉬운 행복이고 그리고 저한테 제일 가까운 행복인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인이 또 네. 본인의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또 네. 있으시죠. 이게 어찌됐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계속해서 찾아나가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그런 것도 해나가는 그런 게 저의 과거와도 비슷한 것 같고 네, 저도 계속 그런 것들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리 잘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었거든요. 저 실제로 호텔 경영을 나왔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주방에서 네, 그때는 좀 잘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요리를 혹시 잘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막 배우는 게 이제 호텔 코스 요리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뭐 닭가슴살이나 대필 줄 알죠. 지금 제가 호텔 요리를 집에서 해먹지 못해. 닭가슴살 데피고 뭐 현미밥 하고. 네.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음식들을. 네, 꽤 많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잠깐 딴 얘기 했는데. 네, 네, 네. 마음 받으시죠? 네. 그 마이크를 관객분한테 드리는 게 아닌가요? 아,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 지금 이제 그 저희 오픈 카톡으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아, 제가 오늘 한국에 싫어서 GV가 처음인데 관객분들의 이 관람형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 네, 진짜. 그러면 지금 기회 드릴게요. 네, 고아성 배우님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 빨리. 네, 감상평. 네, 책 드릴게요, 책. 아, 네. 역시 뭘 드려야지. 네,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네, 한번 저희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보고요. 저도 거기 어제도 보고했는데 오늘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와. 근데 이제 제가 질문 하나 아까 드렸었는데 거기다 당신을 안 뽑아주셔서 드려볼게요. 원래 호주랑 뉴질랜드 같은 곳이 그 음주가 금지된 게 맞거든요, 공공장소에서. 근데 저도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유학생을 온 아이들이 봉투에 담아서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분 아이디어로 넣은 건지 아니면 감독님 그거를 내용을 알고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불법이죠.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네네. 벌금을 내셨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종이봉투에 싸서 먹거나 뭐 이러는데 그 소설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좀 팩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팩을 찾다가 이제 팩 뜯으면 안에 이렇게 봉투로 되어 있는데 미술 감독님이 그거 재밌겠다. 뭐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맛있게도 술은 아니고 포도주스이긴 했는데 네, 그렇게 찍은 장면입니다. 근데 두 분이 그거 이렇게 입에다 털어먹을 때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진짜. 진짜 술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너무 그 나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질문에는 또 두 분 술 잘 드시는지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 뭐 대답할 필요는 있을까요? 잘 드시나요? 네, 실제로 잘 못 드신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관객들의 목소리를 딱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 한 번 그럼 뽑아주세요. 어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선착순이에요. 하나 둘 셋. 와, 너무 거의 동시에 분홍색 셔츠 입으신 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장의 티켓을 끊었는데 짝꿍이 못 와서 혼자 와서 좀 아쉬웠는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 항상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떠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이제 고아성 배우님 연기하신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느꼈는데 그 부분을 좀 대리만족도 느껴지고 좀 뭔가 용기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면서 되게 많이 좀 힐링도 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거기서 이제 함께 연기하시는 배우분들 연기도 참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감상평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감사드려요. 전달해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께 저희가 그 사인본, 네, 책을 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제 한 권 남았는데 그건 이따가 뭐 퀴즈 낼까요? 어떻게? 네, 그건 이따가 좀 결정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생각보다 비극적인 장면이 많던데 사람마다의 행복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으면 하면서 넣은 장면들인지 궁금하다고 그 의도가.
예, 그 저도 이제 완성하고 나니까 영화가 좀 비극의 요소가 되게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비극적인 일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되게 그런데 이제 개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동료의 죽음이나 그냥 뭐 생각지 못했던 경위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오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조금 걱정스러운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가 되게 좀 이렇게 따랐던 구루 같은 존재였던 그 행복 전도사의 이제 죽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멀리 있는 거여서 온도감은 낮을 수 있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 마냥 행복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이 영화로, 해피엔딩으로 보실지, 언해피엔딩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런 낙관주의가 때로는 좀 되게, 좀 순진하거나, 좀 무책임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일찍 만들었다면 아마 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좀 세월 동안 저도 좀 변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동희 씨랑 무대 인사를 또 하게 되는데 김우겸 배우님이 못 나오세요 그날? 네, 아 그래서 지금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추천을 막 누르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누르셔서 이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평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감상평 남겨주시면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려도 나중에 다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한성 배우님 약간 뭐 이제 술 먹는 장면 너무 연기 잘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전에 조연으로 출연하셨던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고한성 배우님의 담배 피는 장면이 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생활 연기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아 제가 정말 의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인터넷을 하다가 대한민국 흡연 연기 1위 클릭을 했는데 제가 1등인 거예요. 2등이 류승범. 아 진짜요? 류승범 배우님. 3등이 전도연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어머. 예. 근데 그 이거를 한국이 싫어서 촬영하기 전에 봤어요. 근데 한국이 싫어서를 촬영할 때 흡연 장면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 그 지금 맞고 그때 틀리다의 나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번이 훨씬 더 나은 연기. 네, 네. 뭐 엄지손가락 번쩍 이렇게 시켜 들어주셨고요. 진짜 담배 피우는 연기 찐으로 잘하시던데요. 네, 이런 감상분들 많이 있었고. 그래요. 아까 전에 좀 비슷한 질문이 있긴 했는데 또 뭐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떤 행복의 과대평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게스트분들께 그 배우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전에 이제 다 못하셨던 말씀 있다면 그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배우님부터 이렇게 네. 올게요. 네. 저는 진심으로 관객분들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너무 두근두근하면서 왔고 한국이 싫어서 좀 준비한 지 되게 오래된 작품이고 연기 준비하면서 촬영하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인데 관객분들과 만나는 게 제일 떨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관객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데도 올리시면 다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 네, 행복! 네, 이 오늘이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을 만난 이 순간 네, 한번 박수 다시 보내주세요. 아 이보다 더 좀 뭐라고 해야죠?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멋있게 말을 하는데 네.
저는 뭐 저는 그냥 소소한 일상이 행복인 것 같아요. 뭐 촬영을 촬영장에서 하루도 행복하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원래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보내시군요. 네, 오늘 좀 네, 긍정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임미영 배우님. 아, 저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 아니 저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방금 이제 종혁이 형의 행복도 너무 좋았지만 그 아성 누나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되게 진심이 느껴지고 뭔가 저도 관객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런 영화할 때 이런 것도 재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정말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이 GV가 되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 GV가 될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저도요. 두 분의 대답에도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예, 그 행복은 예, 그 과대평가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와, 감사해요. 와, 그 햄버거 가게에서 개나 맞은편에 개나가 반사되어 보이는데 그게 개나가 개나에게 이야기한다는 뜻의 연출일까요? 왜 그 장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었거든요, 감독님. 네. 뭐 후하게 봐주신 건데 그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를 이렇게 찾다가 이 위치에서 카메라를 놨더니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요 장면 마스터로 다 찍자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이제 아성 배우가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에 가까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겠다, 좀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 장면을 썼습니다. 찍고 뭐 합성하거나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영화에 나온 어떤 디테일들 중에서 이거 개나가 벌금 2,000불 다 냈냐 요거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 기록이 남았냐 그런 거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인도네시아 안 갔으면은 벌금 물어야 됐던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네. 벌금 냈는지. 네. 네.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막 그 뭐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이거 네. 벌금 안 내면 출국하고 이런데 기술적으로 아마 문제 있지 않을까? 내부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게나가 정말 추방이 돼서 뉴질랜드를 못 돌아가는 것인지 뭐 네,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종혁 배우님하고 고아성 배우님하고 담배 나눠 피는 장면이 있는데 둘 사이에서 거기서 둘 사이가 거기서 진전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은 지금 입술을 질긋질긋. 둘은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예. 다음 건데? 예, 예. 둘은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고요. 예, 좋은 친구가 둘의 사이에 애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충분히 뭐 개나의 연애 총량은 다 쓴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 영화에서 충분히 오랜 연애도 했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인하고 또 그렇게 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료 한 명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연기하면서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두 분의 케미나 이 정도면은 뭐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진짜 그냥 우정. 네, 가장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네. 그러면은 왜 그 게나가 헤어졌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셨나요? 그 장면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넌 좋냐고. 네.
했죠. 이게 괜찮나? 예? 저도 저의 연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저만의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들켜서 뭐 이, 그래서 그 중간에 사이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연애를 하고 있는 거. 네. 아,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좋아 그러고 좋단 말이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신 그 대사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실 개나는 살짝 눈치를 챘었어요. 제인이 다른 연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 네, 사실 편집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를 밝혀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각한 거는 제인과 개나는 약간 전우애 같은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세 분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또 이제 그 술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은 많은 술 중에서 와인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왜 와인을 들고 다니는지. 소주는 비싸고요. 그리고 와인 중에도 그 하우스 와인이라고 있어요. 3리터인가. 그런데 그 술이 굉장히 싸고 대중적이고 그리고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싼 게 좀 이유가 네.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물보다 와인이 싸서 네. 네, 그래서 와인을 많이 들고 다닌다고. 네, 감독님 그 뭐 지금 방금 뭐 편집 과정에서 약간 이제 편집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삭제된 장면 혹시 좀 아까운데 요거는 그래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우겸 배우님 계시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민원을 안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죄송한 장면이 이제 그 개나하고 이제 말하자면 좀 이별하는 장면이 있어요. 집 앞에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그렇게 좀 싸우고 나서 지명이 한번 찾아오거든요. 집 앞으로. 되게 추운 날 때 고생해서 찍었고. 제가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막판에, 편집 막판에 저희 이제 편집기사께서 불필요하다. 그 장면이. 네, 그래서 예, 되게 어떤 불필요하다는 게 좀 되게 여러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때 저는 되게 개나나 지명 두 배우님들 연기 되게 좋았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삭제된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개나가 처음 날 도착해서 그 유학원 그 부부 차 타고 이렇게 도심 들어가는 장면도 있어요. 이렇게 또 원장님이 좀 되게 수다스럽잖아요. 김정 선배님이 하신 연기가 이제 있어요. 되게 그것도 고생해서 찍었어요. 하루 종일 그 공항에서 이제 도심을 계속 뺑뺑 돌면서 찍었던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도 걔네가 처음 도착하는 날이래요. 어떤 공항의 풍경? 뭐 이런 되게 낯선 환경에 처음 떨어졌을 때 느낌의 장면들인데 그것도 삭제된 게 좀 아쉽네요. 네. 예, 감독판은 없습니다. 지금 보실 때 감독판이고요. 삭제된 장면은 그냥 영원히 데이터로만 제가 아카이빙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막 영화가 잘 되면은 막 몇십만 이상 막 100만 되고 막 이러면은 좀 이렇게 짤로라도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정말 네,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씬 네. 정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영화에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배우들이 이제 직접 연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저도 기억하는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의 역사를 가지고 연기하신 거기 때문에 뭐 삭제된 게 그렇게 막 무가치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김우겸 배우님 그 장면 좀 잘려가지고 많이 아쉬셨겠어요? 네, 좀 아쉽긴 하죠. 사실 아쉽긴 한데 뭐 영화의 흐름에 그게 그 필요가 없다면 뭐 그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뭐라고?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지금 연기해달라고? 나보고 지금 연기를 해달라고 많이 네. 추워야 된대요 여러분.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촬영했을 때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되게 그 고한성 배우님이랑 같이 재밌게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고 저도 개나랑 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좀 연인으로서 오롯이
그러니까 뭐 걔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있었을 때 한 대사가 아니라 정말 그 오롯이 둘이 있었을 때 연인으로서 약간 저는 아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 대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순간이 저는 그때 느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 아 그래서 좀 예 네,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 근데 정말 연기자로서 그때 그렇게 같이 연기했던 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듣고 봤더니 듣고 보니 되게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판 만들어주세요. 네. 이 제목, 이 질문 굉장히 많은 분들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소설 원작이 아니라 제목에 자유가 있었다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이 영화에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신지 네, 지금 빨리 생각을 한번 좀 해주시고 혹시 감독님은 이 영화에 다른 제목 붙이고 싶으신 생각 있으셨나요? 네, 한 번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아주 상징적인 어떤 원작인 경우에 제목 바꾸는 게 이제 허가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었고 작가님께서도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바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Have a Nice Day 라는 제목의 대본이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 제목도 저는 좋은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님? 저는 한국이 싫어서가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이런 소설 원작이 없더라도 한국이 싫어서. 네. 저는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한국이 싫어서 초반에 등장하는 개나가 좋아하는 동화책 파블로의 뭐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 이렇게 하면은 또 귀엽고 좋지 않을까? 오, 네, 굉장히 시선한 것 같긴 한데, 네,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는 홍보사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저는 하우스 와인. 어떤? 펭 와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상 이제 아성 배우님이 좀 대신 사과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뭐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성 배우님이 이제 관객분들 좀 목소리 듣고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뭐 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소개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아쉽다, 내 질문 이거 너무 궁금한데, 손을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저쪽에 마이크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영화가 너무 잘 봤고요. 여기 올린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작품이 이제 영화가 시작되었기에 뭐 바로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앞으로 이제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독립 영화다 보니 조금은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연기라는 그런 스펙트럼 같은 게 뭔가 생기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작품을 찍어보고 싶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감독님께서는 추후에 또 어떤 작품을 또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너무 탁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찍고 싶은 영화는 있지만 이게 항상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저는 형식과 자본의 크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좋은 이야기, 좋은 작업 과정에서나 결과에서나 좀 좋은 것을 좀 추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명을 연기해봤기 때문에 개나처럼 조금 도전적이고
자기 삶 밖에서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살 수 있는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할래? 저는 담배 안 피우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요. 담배 피우는 그 테이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저 다시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좀 더 영어를 준비해가지고 외국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네. 좀 잘해가지고. 네. 어떤 헐리우드 뭐 액션? 오, 액션이 있으면 너무 좋죠. 트롯 가세요. 트로트요? 아, 그, 너 말고. 아, 나 다 말하는 건가? 아, 저는 다 했어요. 만 분의 1초에서 또 네, 또 운동 선수 역할도 하시고 했으니까 네네, 액션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관객분들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책 한 권 남았거든요. 지금 마지막 선물 드리셨어요? 아 그럼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쿠키톡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하신 소감과 함께 이제 어떤 영화로 이 한국이 싫어서가 좀 기억됐으면 하는지 예,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쿠키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늘 그랬지만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작업이니까 좀 영화도 좀 그렇게 좀 곱씹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만들고 나니까 좀 가정영화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의도는 좀 개나의 여정 뭐 이런 데 좀 주목하려고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뭐 꼭 그 뭐 동세대 관객분들 아니라 또 다른 좀 더 젊거나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보셔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극장 밖으로 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벌써 인차갈라 하고 계시니까요. 네, 다른 분들이랑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로 기억해 그런 바람은 있지만 사실 그냥 궁금해요. 오늘 지구이가 기대됐던 이유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제가 설레는 걸 보니까 그냥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그냥 궁금하고 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보셨을 테니까 그냥 그런 걸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정말 저희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촬영을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되게 영화 보시고 재미있는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이 두 배우분이 친하게 지내는 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한국에 두고 온 전 남자친구고 네. 한 명은 뉴질랜드에서 만난 친구인데 둘이 너무 친한 게 개나의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반갑고 설렜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랜만이에요. 마지막 영화가 삼진그룹 영화 토익반이었는데 2020년이었고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지브이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 저기 굿즈도 들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와, 와.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고요. 뭐랄까 개나를 연기하면서는 너무 외로웠어요. 왜냐면 개나는 외딴선처럼 홀로 있고 남자친구가 이제 스쳐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이 한 여자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개나의 연장이 된 사람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개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저희 이제 어제 개봉했잖아요. 여러분 N차 관람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입성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 이제 또 바이럴이 돼야 되니까 저희 이제 쿠키톡으로 감상평 여러분들이 뭐 SNS 어디다든지 간에 남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인스타에 쿠키톡 그 계정이 있어요. 쿠키톡 2024 예, 쉬우니까 그쪽으로 DM 보내주시면 저희 또 선물도 드리기 때문에 네,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간 좀 있으면은 뭐 공약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면 재밌는데 네 지금 조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혹시 앵콜 앵콜 GV를 하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